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궁금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점 좋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점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질문도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되는 그런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떨어졌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마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위 말씀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물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귀가 부지런히 방해한다는 뜻인지, 마귀가 접근이 어렵다는 뜻인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했다. 물이 없는 곳에서 가서 쉰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물 없는 곳에서 이렇게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내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집이 비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 질문 중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왜 이게 특별히 물 없는 곳에서 쉰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또물 하면 이제 말씀, 성령, 이런 걸 많이 들었으니까 물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귀가 부지런히 방해한다는 뜻이냐?
마귀가 접근이 어렵다는 뜻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인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왜 이 사람에게서 나갔냐면은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나간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니까 뭘 좋아할까요?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왜 이 집에 나갔냐면은 25절에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집을 소재한다는 것은 쓸고 닦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걸 고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더러운 귀신은 깨끗한 걸 싫어하니까 아이 집이 싫다 하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주인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에서 훨씬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바뀌었다. 그럼 여기에 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느냐? 저도 이게 아주 오래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한번 잠깐 조금 찾아봅시다. 먼저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줬으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 험악한 광야에 뭐가 있냐면은 불뱀과 정갈이 있다. 두 번째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왜 불뱀과 정갈이 있다 했을까요? 불뱀과 정갈이, 불뱀이 언제 이스라엘을 물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를 시험할 때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잖아요. 이게 불뱀과 정갈이 사탄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데 불뱀이 이스라엘을 물었는데 이스라엘이 주를 시험할 때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래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하면은 여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물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물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영혼이 해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곳에 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30년 광야 생활에 버틸려면은 하늘에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셔야만 되는데 광야 자체에는 물이 없고 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인데 물은 굳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런 분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일단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말씀을 싫어하고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구했다. 쉬기를 구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곳에 성령 역사가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하죠.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곳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 내려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 열심히 소제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을 하지 않고 여전히 집을 비워뒀지 않습니까? 비워두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훨씬 강하게 역사해서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속에 완전히 주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에게 붙잡혀서 아예 마음을 완전히 꽉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배척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이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열심히 쓸고 닦고 뚝딱뚝딱해서 수리는 해놨는데 집을 계속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귀는 말씀과 성령 역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는 곳에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알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려 하다 갈 곳이 없을 때는 물이 있는 곳에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세요? 마귀는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곳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빨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갈 곳이 없으면은 오히려 성령 역사하고 말씀 역사하는 그곳에도 삐죽고 들어와서 집을 비워뒀을 때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악한 귀신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붙잡으면은 그 전보다 신앙생활 안 할 때보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 중에 훨씬 더 악해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고 뭉치들은 교회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그 악동들, 아주 사고치고 아주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 속에 삐짓고 들어와서. 그래서 말씀 역사하고 성령 역사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삐짓고 들어와서 훨씬 더 흉악하고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보다 한때 믿어보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마귀에게 붙잡히면은 훨씬 더 흉악하고 악한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종교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격결로 인도한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터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날마다 안식일을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지 않습니까?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탄이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다. 예수님이 헤롯 보고 여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헤롯 왕도 왕궁을 딱 차지하고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마귀를 공중의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 마귀도 유대 종교가들 속에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둘 몸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주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두루 역사하시면서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하셨고 그들에게 충분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비워두니까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그곳에 그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사탄이 삐짓고 들어가서 그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교회당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집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집에 주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올 때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사탄이 삐짓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됐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귀신 드는 일도 있을 수 없고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문 통과에 들어가신 것처럼 청준홍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문이거든요. 너희 문들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능동과 수단이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야 될 동시에 또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에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탄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기신 주님의 영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곧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생명이라는 건 좀 신기한 겁니다. 그 딱딱한 땅도 삐집고 올라오는 거 봐요. 그 생명은 그 싹을 싹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수박씨를 심었는데 그 딱딱한 땅에도 수박이 삐지고 올라오는 거 보고 놀랬다 그러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신비한 겁니다.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혼란과 핍박과 역경, 우림이 있지만 삐지고 올라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가능하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갈 곳이 없으면요.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도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똑같이 거듭났다고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가끔씩이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성령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가난주다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르쳐주다. 그게 삐지고 들어와야 되는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 유다설장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울사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것 중에 거짓 형제들 중에서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형제라고 했는데 보니까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서도 거짓 형제가 들어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 형제가.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해도 그 중에 집을 비워둔 사람은 거기에 삐지고 들어와서 그 전보다 훨씬 악하게 되는데 물론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여기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저희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베드로서 보면은
저희와 너희를 구별해야 됩니다. 저희라는 사람은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민간의 구약시대 때 거짓 선자들이 과거에 일어났었는데 신약시대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거짓 선생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저희라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과 똑같이 집을 소재하고 수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쓸고 닦고 집을 쓸고 닦는 것처럼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뚝딱뚝딱 고치고 수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비워두니까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한 귀신 들어가서 훨씬 더 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 거룩한 명령이 뭡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악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복음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 것이 훨씬 복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그래서 돼지를 깨끗하게 겉만 열심히 씻겨 씻어놨습니다. 본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틈만 있으면 그냥 이제 더러운 데서 딱 구별시켜 놨으니까 더러운 구렁텅이가 보이면요 틈만 좀 삐지고 들어가서 막 뒹구는 거예요. 여전히 개고 여전히 돼지니까 결국은 너무 구별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훨씬 더 심하게 뒹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개돼지가 양되는 겁니다. 거듭나면은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구원받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이건 마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악한 귀신은 훨씬 더 악한 귀신은 말씀 역사하는 그곳에도 삐지고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보려면 어디 보라고요? 강단을 보라. 강단. 기독교 안에 아주 거룩한 마귀들은 삐죽고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얘기,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생명은 없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는 예수인데 조금 다른 예수입니다.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고 성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선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다반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얼마든지 합니다. 그건 유대 종교가들이 최고 잘한 거예요. 쓸고 닦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것은 그건 유대 종교가들이 최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꾼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집을 비워두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집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란 집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중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건 다 해줘도 집을 비워두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도집회할 때도 몇 사람이라도 확실히 주님의 영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고 남보다 착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건 유대 종교가들이 최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귀신 내쫓고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거 다 부둥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건 주로 그렇게 다니는 거고 갈 데가 없으면은 집을 열심히 소재하고 수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도 집을 여전히 비워둔 사람 쪽에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 말씀한 대로 주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붙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속으려면 주님 몸된 교회에 바짝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 마귀에게 안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큰 눈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 떠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7장 2절 5절에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입니다.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오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7장에는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인지 아니면 12장 내용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다시 가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인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질문이죠. 원래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다가 쭉 가다가 하란에 딱 간 겁니다. 하란에. 하란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도 한 1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까지 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하란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라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나중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기까지는 하란을 못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요거 창세기 12장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갈대아 우르에 나타난 사도행전 7장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듯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갔는데 일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발목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붙잡혀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라고 해서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가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게 왜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르도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 발굴이 벌써 됐습니다. 됐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은 2층 집에 방이 14칸 되는 큰 집에 살았습니다. 지금 몇 칸 집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시 생활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까지 이제 왔는데 이 하란이 당시에 최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이 이어지고 이 하란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란에 붙잡힌 거예요. 이야 여기 좀 조금만 좀 머물자. 아버지 이제 빨리 이제 가셔야 되는데요. 야, 난 지금 못 간다. 좀 더 있자. 더 있자. 빨리 가야 되는데요. 아이고, 좀 더 있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야 됩니다 하니까 나는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실갱이 버리면서요. 실갱이 버렸다는 말은 없는데 아버지 갑시다 했는데 아버지는 요지부둥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 붙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붙잡힌지 알 수 있겠죠. 아버지 인정에 딱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리가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와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원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발목 붙잡힌 거예요. 인정에 붙잡힌 겁니다. 여기서 인정에 붙잡히면 원래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가 뭐냐면 바로 인정이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 넘어뜨릴 때 먼저 하와 통해서 삐지고 들어왔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받았으니까 아담은 말씀이 확고합니다.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약간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하와에게 들어와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걸 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몰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못 먹게 했더냐? 아이,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했다.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지 만지지 마라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만져도 괜찮아요. 핥아도 괜찮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불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면서 오히려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거듭난 사람은 주 안에 거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하와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아담은 말씀을 명확히 가지고 있으니까 넘어뜨리는데 말씀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의 인정 통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 가져와서 아담에게 먹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선악과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아담의 인정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선악과 먹도록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걸 알면서도 그 인정 때문에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 넘어지면 집안 식구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인정을 따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인정 때문에 줄줄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은 많지만은 정말 사랑 자체가 되지만은 인정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사랑이 사용되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가 개입하는 걸 꽉 막고 있습니다. 공생애 시작하면서는 절대 인정에 주님이 치우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헬라어에는 예수님을 꾸짖어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제 큰 소리 쳤던 것 같아요. 꾸짖듯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하고 칭찬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다.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하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인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에게 딱 붙들린 겁니다. 아버지가 발목 잡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예레미야도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도 모태로부터 특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하고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왜? 혈육하고 의논하면 붙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열왕기상 15장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후의 위를 피하고 우상을 찍어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니까 태후의 그 위를 피해버리고 우상을 찍어 불태워버리는 단호하잖아요.
신명기 33장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밑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은 구별되라 하니까 레위인이 딱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라 했을 때 죽이는데 거기에 자기 부모, 형제, 자식들 있습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려 했을 때 칼 가지고 죽였는데 그때 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는 아주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내 부모, 형제, 자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금을 탁 거의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 때문에 신앙에서는 손해보면 안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33장 9절 그는 레위인입니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칼로 부모, 형제, 자녀 하나님 뜻을 어길 때 아주 과감한 태도를 취하는 이것이 신약시대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보면은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룩과 꿀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가리키고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재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의 그림자도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생활하는 이곳에도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꿀. 음죄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인정입니다. 인정. 우리가 인정에 치우치면 하나님 일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꿀을 넣지 말으라고. 또 꿀은 자기 영광 구하는 걸 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맞는 사람들끼리 지나고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넘어지면 자기도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데 목적이 확실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확실한 목적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혈연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인정들끼리 똘똘 뭉치면 잘못하면 그게 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친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낮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건 당연히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 인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에 붙들리면은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무조건 가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딱 붙잡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전도인으로 부르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 부르시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비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여기 보면은 주님의 재림편에서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아내가 있든 없든, 아내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것 때문에 마음 치우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는 자들은 슬픈 일이 있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쁜 자들은 기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막 돈이 막 많이 굴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돈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뭐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이 세상의 흔적은 결국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 사람 성공하고 다른 거예요. 너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잘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으면 그거 성공인 거예요.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너 한번 신앙생활은 멋지게 잘했다, 그러면 축한 겁니다. 아내가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어요? 주님 올 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잖아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잘 벌리는 사람이 복인지 안 벌리는 사람이 복인지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주님 앞에 태도가 바른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신앙적으로 손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씀대로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주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 한번 신앙생활은 멋지게 잘했다,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칭찬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에 딱 아버지 되면 붙잡힌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은 못 가고,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결국은 가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이서 1장 8절에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의장 것을 잃지 말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한 번 얻은 상급을 그 후에 잘못된 생활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상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하나 생각해 봅시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태이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골로새 2장 18절에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일부러 겸손하다는 것은 잘못된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면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공급받으면 힘이 생기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힘으로 이제 자기 육신을 쳐가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될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에 말씀하기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머리로 받대는 몸된 교회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고, 공급받는 힘으로 자신을 쳐가면서 이제 개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받는 가운데 3장 18절 이하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모든 걸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축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는 속에서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도생활 이 모든 것이 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잘못된 겸손, 천사 숭배함, 그리고 신비한 어떤 체험들, 이런 것 붙잡다가 잘못하면은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몸에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생명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몸에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주님의 공급 속에서 힘을 얻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육신은 올라오지만은 3장 5절에 땅의 지혜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생활이 되고 가정생활, 이렇게 지금 생활 얘기하면서 상 얘기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아서 주님의 공급되는 힘 속에서 되어져야 될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도 이제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 나와 있고, 요한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1장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왜 이 얘기하냐면 그 앞에 7절에 나와 있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척그리소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지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 다름질을 잘하다가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면은 그 사람 수고 헛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잘못된 교리 따라가는 사람 얘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조심해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핵심적인 교훈인데, 그걸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온전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못 얻게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잘못하면 그게 주님 앞에 상이 참 연결만 돼서 주님이 가르쳐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교훈 안에 거했으면은 주님이 주려고 하는 온전한 상을 얻을 텐데, 혹시 속아서 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지금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대로 빌라델비아라는 말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말 그대로 형제들이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말한 대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천해도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 두셨고, 비록 신비 없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그 작은 교회 통해서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무슨 말입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열린 문 두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걸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형제를 사랑했는데 형제 사랑하는 일을 중지하면은, 또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 전도하는 문제에서 중지되고 엉뚱하게 되면요, 원래 내게 주려고 했다는 상이 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때 꾸준하게 전도하다가 뭔가 잘못된 걸 받아들여서요 전도하는 것을 중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전도했으면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큰 면류관을, 얼마나 큰 상을 주실 텐데 그걸 자기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이 한 번 얻은 상급을 그 후에 잘못된 생활로 인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를 때 잃어버릴 수 있는지요?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상이 이미 끝난 것도 있지만은 진행 중인 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상이 확실하게 이미 된 것으로 끝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미 상이 확실하게 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전도에 산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없었지 않으니까 천국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한 역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상은 이미 된 것도 있지만은 진행 중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까? 과거에 죽어서도 죄가 안 끝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찰스 다윈의 죄가 끝이 났을까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인간유래라는 책을 써서 퍼뜨렸는데 찰스 다윈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 죄는 과거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탈린, 모택동 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도 지금 이게 죄가 끝이 안 난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처럼 상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 사람이 내가 이제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또 전도해가지고 또 집안 식구들을 전도하고 또 이 사람 또 전도해가지고 줄줄이 막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몇 명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한 사람을 인도했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상이 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아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 승이 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요. 그 과거에 서울교회당 94년 말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서울교회당을 지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1995년이라 해봅시다. 지금부터 20몇 년 지났잖아요. 20몇 년 전에 헌금을 이제 하는데 수고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상이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왜? 그 교회당이 계속 활용돼가지고 계속 구원받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수원교회당 짓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 헌금한 그 헌금이 이제 활용돼가지고 교회당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가고 이 건물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때 헌금한 사람은 과거에 헌금을 했지만은 상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몽골 지역에도 한 자매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몽골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갔는데 그때 중간 역할한 사람의 상 자체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상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미 여기에 질문하기를 그리스도인이 한 번 얻은 상급을 그 후에 잘못된 생활로 인해 심판되면서 잃어버리셨는지요. 이미 상이 확실하게 된 것 자체는 과거 사건으로 딱 끝이 났을 때는요.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상은 아직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잃어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잘 살고. 무조건 잘 살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못 살아도 상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안전하고 좋은 길이 뭘까요? 일단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거해서 일단 누가 보면 19장에 말한 누가 보면 19장에 말한 대로 딱 연결돼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으면은 복음 전해지는 곳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같이 이자가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붙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붙어 있는 가운데서 형제에게 잘하고 열심히 같이 복음에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그게 현명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상은 아직 진행 중인데 누가 얼만큼 상 받을지 아직 모를 일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했는데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 친다면 좀 이상하지만요. 줄줄이 연결돼가지고 얼만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몇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게 몇 사람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상을 알 수 없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가서 정말 몇몇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선교에서 힘쓰고 수고해서 몇 사람을 인도한 이 몇 사람이 나중에 얼마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저 위에 가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자기를 심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나오고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나오지 첫 소산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십일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인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연락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내용 잘하고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자기를 심으로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벨은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드리는 것은 행위와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첫 소산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이유가 그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신 것처럼요. 자신도 대신 죽이는 길을 택한 거라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일곱 상 집어넣었습니다. 한 상씩 들어갔는 대신에 정결한 짐승은 일곱 상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제사용입니다. 제사용.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해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노아 홍수 전에 피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대신 죽이는 길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이것은 짐승이 죽는 것처럼 모순날 예수님이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행위에 기대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첫 소산을 드리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께 십일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인에게 그리 하시던 것처럼 연락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 문제는 인간의 어떤 무슨 행위 정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 문제는 정확히 짐승을 정확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이건 절대 기준인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양털과 매실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대신 죽는 죽음에 딱 기대해야만 되는 거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되는 길은 행위와 믿음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정확히 피에 의지해서 주님의 완전한 공도에 딱 기대해서만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질문은 저희가 하나님께 십일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연락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창세기 사정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뭐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제하고 드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지금 다른 문제,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이건 절대적인 기준인 겁니다.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지금 자매님 질문하신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갑자기 말이 자매라고 나왔는데 이거 자매가 질문했는가요? 모르게 할 때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자매님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연락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기쁘게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자기 신앙생활이 연락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이 쓴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문제가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생활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19편 찾겠습니다.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를 구속해 준 것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일상생활이 연락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대로 입의 말이 하나님이 받으신 즉 한 것도 있고 받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입의 말이 연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 마음의 묵상도 주님이 연락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도 있고 받지 못할 것도 있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하면 그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상이 되고 연락이 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것들 주님이 그런 걸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 구원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의지하는 것처럼 아벨이 양을 대신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만 딱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냐 이걸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물어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것을 받으실까? 주님이 내 신앙생활에 연락되기를 정말 바란다면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했다면 사람이 다 칭찬해주면 사람에게 상 다 받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야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이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생색내지 않고 마땅히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는 신앙의 동기가 주님 중심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삶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58장 4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이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행동을 바르게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차라리 금식을 하지 말고 6절에 말한 대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차라리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 1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벌이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들. 아들은 아버지를 참 높이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이 정도는 안 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이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 받겠냐? 너희들이 나를 총독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완벽해야 받으시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안 받느냐? 억지로 해도 받아요. 근데 어떤 건 받기 어렵냐 하면은 성경 계시록 3장에 말한 대로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외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느니라. 미지근한 건 못 받으십니다. 부족한 거하고 미지근한 건 다른 거예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요. 육신적인 모습이 많지만요. 그렇지만 그는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하면은 이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마음이 식은 것은 이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을 좀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하나님께 십일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일조는요. 십일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십일조는 일반 헌금하고 좀 다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여기 이제 멜기스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멜기스덱은 히브리어에서 설명하기를 멜기스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스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스덱은 예수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스덱의 차례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여기 이제 멜기스덱에게 드린 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로 십일조를 드릴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생기면은 10분의 1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 23장에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신 얘기하면서 십일조 얘기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일조에 관한 부분은요 딱 잘라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십일조는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일조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 때는 강제인데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는 이건 의무적인 건데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다르죠?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율법 시대 때도 십일조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것이 더 강제성이 크겠습니까? 강제적인 것이 강제성이 클까요? 자발적인 것이 강제성이 클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발적인 이것이 사실은 강도가 훨씬 더 센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표가 십일조니까
지불주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주님 뜻대로 사용할 겁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십일조 제외하고 일반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이건 신분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분대로. 십일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십일조는 어떤 사람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5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교회는 몇 명이 십일조 생활합니까? 하니까 여기는 500명 다 합니다 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무슨 그런 교회도 있냐고. 절반은 교회에다 하고 절반은 주님이 직접 거둬가십니다. 10분의 1은 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딱 대보시면은 이제 헌금 생활을 십일조 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 주님이 딱 계산 딱 해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왕창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헌금 같은 걸 할 때 여기 주님께 열납되는 것인지 열납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보면은 이거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다 영혼과 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표현되는데 그것이 시간으로도 표현되고 물질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고 과부는 구차한 중에 두레 뼈 집어넣고 물질이 들어가도 마음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의무감으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그걸 주님이 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더 칭찬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거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시간도 일종의 씁니다. 우리가 시간을 청자매들에다가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잘 심는 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영혼을 건져는데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씨를, 시간이란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벌어서 나는 최소한 사용하고 최대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형제매들을 위해서 밥을 사더라도 내 건양 쓸 게 아니라 잘 모아 형제매에게 밥을 사주고 사람을 세우려고 바르게 사용하면 그게 다 씁니다. 씨. 그래서 신분대로 거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방 교회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물질을 많이 드리면은 많이 심는 것이 되니까 많이 저 위에서 거두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허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으로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이 물질은 씨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은 양식도 나오고 씨도 나오는 것처럼 물질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게 나중에 신기하게도 씨를 심으면 나중에 엄청난 걸 거두는 것처럼 물질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나중에 풍성하게 거두도록 법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심는 사람 나중에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특별한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질문한 내용 중에 십일조나 헌금 같은 거 드릴 때
각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는 항상 하나님 우선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딱 먼저 드리는 걸 습관화시키고 배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이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100원짜리 돈을 딱 두 개 주면서 하나는 과자 사 먹고 하나는 헌금하는 거다. 예, 알았어요 하고 애가 이제 교회 학교 갑니다. 탁 넘어지는 바람에 돈 100원짜리 하나가 또르르 굴러서 하수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가 말합니다. 하나님 돈아 잘 가라. 그리고 나머지 과자 사 먹습니다. 자기의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걸 배우고 그리고 물질을요 잘 모아서 복 받는 길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대접을 잘 해주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물질을 잘 사용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돈 정말 기가 막히게 바르게 잘 사용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원하게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물질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니까 자식이 잘 되게 도와주셔. 제가 해외에서도 봤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보면 참 모아가지고 정말 복음이 합당하게 잘 사용하니까 신기하게도 아들이 잘 되게 해가지고 아버지 돈, 어머니 돈 좀 써보라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바르게 주님 기뻐하는 곳에 잘 사용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게 생긴다니까요. 그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납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열납되는 길은 주님의 완전한 공로, 피공로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고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 분량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이제 신앙에 갓 걸음하는 사람은 이제 뭐 헌금하는 거라든가 물질 사용하는 게 뭐 좀 이렇게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다 감안하시는 겁니다. 완벽해야 받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은 그것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고 싶어야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은 그건 육신이고 육신은 원치 않지만 주님 말씀에 맞으면 딱 끊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도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육신은 싫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게 신앙인 거예요. 뭐 주일날 항상 교회 오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오기 싫은 건 육신이고 그걸 끊는 것은 그건 신앙인 겁니다. 아이고, 오늘 또 뭐 2시에 또 질의응답이 또 있어가지고 또 집 빨리 가면 좋은데 또 그래도 참석해야지 뭐. 그리고 이제 참석 잘했잖아요. 자리만 차지해도 나중에 저 위에 가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저도 책을 좀 몇 권 써봐서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읽고 있으면 괜히 좀 기분이 좋거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제가 책 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내려준 책을 같이 배우고 할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성경 배우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책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 시간 드리는 것도 주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완벽해야만 상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잘한 건 칭찬해 주나 못한 건 책망했지 않습니까? 칭찬한다는 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생활하는 속에서도 막 갈등을 느끼면서도 자르려고 할 때 주님 그걸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보신다니까요. 열납은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입고 생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